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가 아닌 델의 워크스테이션 델 프리시전 3640 타워와 U4021QW 델 모니터입니다. 조립 PC는 많이 들어봤지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워크스테이션은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싼 컴퓨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국내는 물론 전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델의 워크스테이션은 3000, 5000, 7000 시리즈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대여받은 제품은 3000 시리즈인 프리시전 3640 타워인데요. CPU, GPU, 스토리지 등 원하는 구성으로 단 한 대라도 맞춤 주문이 가능하고 일반 데스크탑보다 합리적으로 유연한 CPU, GPU 구성이 가능하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 수준에 따라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타워형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델 프리시전 3640 타워의 외관을 간단히 살펴보면 높이는 약 30cm 정도의 상당히 아담한 크기와 함께 전면부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메쉬망에 델 로고 하나가 중앙에 심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쪽엔 전원 버튼, 오디오 잭, USB-A 포트 3개와 USB-C 포트 1개, 그리고 SD카드 슬롯과 간만에 보는 옵티컬 드라이브가 있네요. 후면부는 DP 포트 2개와 PS2 타입 키보드 마우스 포트, USB-A 포트 및 이더넷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디자인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 업로드하는 등 모든 편집 및 디자인 작업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디자인 작업을 다루는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물론이거니 정말 중요한 안정성을 빼놓을 순 없는데요. 여기서 델 프리시전은 영상, 사진, 디자인 관련 주요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성능 및 안정성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ISV 인증 디바이스입니다. ISV 인증이란 프로그램 회사들이 마치 소프트웨어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증한 것으로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이 인증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ISV 인증으로 입증된 성능과 안정성까지 겸비한 델의 워크스테이션은 전문가용답게 다양한 그래픽도 지원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지만 최신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원으로 게임 및 관련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 시리즈 및 방송 컨텐츠, 머신러닝, 설계 및 제조 등 전문적인 워크로드에 대응하는 쿼드로 RTX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지포스 계열이 아닌 쿼드로 제품군은 GPU 제조 과정에서 수율이 가장 좋게 나온 칩들만 따로 분류해서 쿼드로 그래픽카드로 제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이라도 성능 및 효율, 무엇보다 안정성이 더 좋답니다. 그리고 델 프리시전에는 신기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바로 버튼 클릭 몇 번으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델 옵티마이저 포 프리시전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사용자 패턴에 따라 프로그램 성능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인데요. 어도비 제품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사의 모든 프로그램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4K 영상을 렌더링 해보니까 버튼 클릭만으로도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기능이 아닌가 하네요. 이렇게 사용자 패턴을 학습하여 실행 속도, 구동 성능,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익스프레스 레스폰스, 신호가 가장 강한 인증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익스프레스 커넥트, 외부 소음을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볼륨을 안정화해주는 인텔리전트 오디오 등 델 옵티마이저 포 프리시전 소프트웨어 하나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워크스테이션답게 그에 걸맞는 모니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델 프리시전 3640 타워에 이어 U4021QW 델 모니터도 대여를 받았는데요. 세계 최초의 40인치 WUHD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해상도는 5K, 5120, 2160 픽셀이고 4K보다 크다 보니 UHD 결과물을 1:1 픽셀로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전문가용답게 sRGB보다 약 25% 더 넓은 색범위인 DCI-P3 98%의 정확한 색상과 선명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PC 모니터로 듀얼 모니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단일 40인치 사이즈는 처음이라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는데요. 우선 프리미어 프로와 같이 타임라인을 봐야 하는 편집 작업은 아무래도 타임라인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그야말로 몰입감이 정말 좋았어요. 델 디스플레이 매니저를 사용하면 최대 48개의 영역을 손쉽게 사용자 지정하고 그에 따라 할당도 할 수 있고 후면부에는 DP 포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그중 썬더볼트 3 포트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 중인 맥북 프로에 연결하며 충전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델 모니터를 사용하여 한쪽은 맥북 화면을 볼 수 있고 한쪽은 워크스테이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PC 소스의 컨텐츠를 하나의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는 픽처 바이 픽처, 픽처 인 픽처가 지원되니까 노트북을 비롯하여 다른 PC와 함께 하나의 모니터로 제어가 된다는 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델 프리시전 3640 타워와 함께 델 모니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문 작업을 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성능 및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델 프리시전 워크스테이션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하네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우디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